대구와 경북에서 어제 발생한 확진자는 450명, 이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,500명에 육박합니다. 한염도 두렵지만 애타게 불안에 떨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생각해서 소크라테스의 그 순서를 가지고 좀 도와달라.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. 증상이 있는지 체온 재고 자가격리를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정밀검사를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분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고도의 뭐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상태가 지금 대구시의사회랑 통화를 했는데 많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요건가 봐요. 이 보호장구라든가 그 병원에서도 모자라는 상태라서 이제 자기 것 마스크도 거기 거 축내지 말고 네. 다 들고 가라고 도우러 가는 그 병원에 해가 되지는 말자 그런 기본 취지가 있어서 이제 집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네. 둘이 새벽에 이제 투입 같이 하기로 해서 애기하고 부모님은 이제 좀 떨자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하거든요. 고글에는 습기가 차오르고 화장실 한 번도 못 갑니다.